치료 장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네. 저희 본원에는 방사선 치료기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요? 네, 두 대 중에 한 대가 레디젝트라는 토모세라피 종류 중 하나입니다. 선형가속기에서 이제 CT의 기능을 융합한 이제 특수 치료기이고요. CT의 기술과 이제 보통 이제 쓰는 이제 치료기인 선형가속기, 라인학이라는 그 치료기의 기능을 네. 융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카우치, 이 테이블에 환자가 누우면은 여기 이대로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방사선을 쏘는 원리이고요. CT 배우셨나요? CT 아직은 1학년이라서. 네. CT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네. 거기서 이제 원리가 나선형으로 이제 방사선이 이렇게 네. 네. 나와서 이제 스캔을 하는 원리인데 그거대로 네. 치료도 나선형으로 이렇게 환자는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안에 이거는 껍데기예요. 이걸 네네. 빼면은 진짜 그 장비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관전압이 한 6메가 볼테이지 정도 그 정도의 그 방사선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쏴서 이제 네. 몸에 원하는 부위에만 쏠 수 있도록 원하는 부위에 타격하도록 네. 이렇게 하는 치료 원리로 해서 쓰고 있는 장비이고요. 그 저희는 이제 토모세라피 두 개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장비의 특징으로는 사이버 나이프라는 이제 로봇 형태로 되어 있는 로봇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그런 방사선 치료기가 있는데 그 방사선 치료기에 그 특수한 기술인 싱크론이라는 종양을 추적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적용시킨 예, 토모세라피이기도 합니다. 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겁나 비쌉니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적게는 50억에서 뭐 많게는 100억 이상 예, 보통 그 선에서 이제 정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혹시 방사선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는 방사선 종양학과니까 제가 종양학과의 업무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그 장비 설명해드렸을 때 이제 CT의 기능을 적용한 방사선 치료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CT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CT 촬영을 왜 하냐면 치료 전에 CT 검사를 해서 이 환자의 그 치료 부위가 진짜 그대로 잘 맞는지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는지를 직전에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고 종양 조직에 최적의 선량을 주기 위한 네. 방사선 종양학과의 기본적이자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거를 위한 행위 중 하나예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 개의 색깔로 나뉘어져 있는 이제 영상이 보일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것도 볼 수 있고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사선 치료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근데 방사선 계획을 할 때는 그 모의 치료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 회색깔 영상을 얻는 거예요. CT 스캔을 하고 여기다가 환자의 장기들을 그립니다. 이 컨투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라이트 렁, 레프트 렁 여기는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이 빨간 데가 지금 환자의 그 치료 부위예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선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선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고 SCL 쪽 타겟만 최적의 선량을 주기 위해서 치료 계획을 한 거고 이거를 치료실로 넘겨보내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토대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자세를 맞췄을 때 정말 이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CT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이 영상이 이 환자가 방사선 치료기에 누워서 검사를 한 CT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 따라 롱지튜디널 버티컬이라는 영어와 숫자들이 있어요. 네. SYZ축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오면 이게 막 움직여요. 영상이 움직이죠. 네. 숫자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SCL이 이 범위 안에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서 치료 계획 영상에 맞추는 겁니다. 환자를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엑시얼, 코로날, 세지털 영상을 각각 3차원으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SCL이 진짜 맞는지 그리고 다른 정상 조직들도 그대로 구조가 똑같이 돼 있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피해를 최대한 안 주는지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저희 쪽 용어로 IGRT라고 해서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요즘 방사선 치료의 거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에요. 제가 봤던 이대로 선량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들어가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의 주요 메인 업무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니 해부학이 기본적으로 네, 해부학이 가장 중요하다. 네, 정말 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꼽으라면 저는 해부학, 생리학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위치를 알아야 결국에는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CT도 있으니까 CT도 네. 좀 알아서 이게 영상이 엑시얼, 코로나, 세지털이 각각의 어떤 지금 축에 어떻게 지금 저에 위치해 있는지 이쪽을 촬영하면 어떤 식으로 영상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 결국은 합치면 CT 영상 해부학이겠네요. 그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CT, 저희는 CT를 기능을 해서 치료를 하지만 MRI를 촬영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 촬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결국은 그 영상 해부학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이쪽에서는 이건 모의치료 장비라고 해서 실제로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환자의 체표명과 내부 장기 영상을 획득하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 몸 안에 종양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의 영상을 획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T 장비인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정확한 위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고정기구를 만드는 것도 우리 방사선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헤드앤넥 치료하시는 분인데 이쪽 목 쪽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터모플라스틱 몰드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플라스틱 재질인데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붙여서 환자의 본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얻었을 때 환자 위치를 정확하게 유치하려면은 레이저가 바깥에 이렇게 있고 레이저를 세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세팅해서 이 상태로 맞추겠죠? 레이저 갖다 놓고 이 레이저가 만나는 지점 있죠? 이 레이저가 만나는 지점에다가 보통은 여기에다가 종양을 위치하고 치료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토모랑 뭐 다른 치료기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세를 정확하게 위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준비를 하는 곳이 모의치료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핵의학, 영상의학, 종양학이 있는데 방사선 종양학과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종양학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반적으로 방사선사가 하는 일의 업무를 영상의학과에서 많이 알고 계세요. 일반 촬영, CT, MRI, 뭐 2C, NG 같은요 다양한 진단 검사라는 곳이 영상의학과이고 그리고 핵종을 이용해서 감마 카메라나 PET 스펙트 같은 검사를 하는 곳이 핵의학과인데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는 암 환자를 대부분 대상으로 해서 암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형가속기나 토모테라피, 사이버나이프 같은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발률을 낮추고 통증을 경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방사선사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방사선사로서 종양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오차를 줄여야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일단 환자분을 셋업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딱 잘 맞을 때 이럴 때 정말 보람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셋업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환자분이 잘 맞으면 정말 좋은데 그 이외에도 제가 이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셨던 환자분들이 길 가다가 보일 때 아직도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구나 암 환자분들이셔서 이렇게 나중에 안 좋게 되시는 경우 도 많고 한데 길 가다 뵐 때 반갑게 인사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안 좋은 추억일 수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못 드리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약간 아까 대답해 주신 거에 좀 겹치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식도암 환자분이셨는데 이게 재발이 계속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친분도 생기고 뭐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필리핀에서 호텔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 나중에 놀러 올 일 있으면 꼭 연락 달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안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아 그냥 좋은 곳으로 가셨겠구나 생각했던 일이 있어서 조금 생각할 때마다 좀 먹먹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다가 RI 면허에 대해 들었는데 RI 면허는 무엇이면서 필요한 자격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학부 선택할 때 물리치료나 임상병리나 방사선학과를 고민을 할 때도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RI 면허, 뭐 감독자 면허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사선학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지금 1학년들이시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여기에서 딸 수 있는 면허는 다 따야 되겠다 해서 3학년 때 바로 취득을 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동의연수를 취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면허이기도 한데 국가고시 준비를 할 때도 물리학이나
대책, 학생물학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면허를 미리 취득하고 나서 국시 공부를 하고 학부도 때 수업이나 강의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저희가 병원에서 일할 때는 뭐 회계학과나 이런 곳에는 채용을 할 때 알아야 돼 조금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일단 뭐든지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게 있으면 다 좋잖아요.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있으면 다 좋은 거니까 뭐 미리 관심 가져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병원 외에 만약에 뭐 업체 쪽이나 그런 방사선 안전 관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만약에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면허가 있을 때 그걸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방사선학과의 취업 분야 중에서 병원을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병원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방사선 종이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던 게 좀 컸어요. 왜냐면은 저희 학교 교수님이 치료 방사선사라고 해서 방사선 종이학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되게 프라이드가 되게 엄청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멋있다. 우리 교수님 되게 멋있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학업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학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방사선 종이학과에서 방사선사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병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혹은 스펙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여기 계신 학생들이 1학년이니까 일단 학점 관리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학점이랑 토익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임상 나와서 병원에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방사선사로서 이제 그 일을 할 건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의 열심히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임상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포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방사선 종이학과든 영상의학과든 핵의학과든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과에서 일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방사선사의 전망과 요새 의료영상 AI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방사선사들한테 뭐 영향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그 의료 AI 때문에 예. 방사선 치료도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 그리고 귀찮은 일들 이런 것들을 AI가 많이 대체를 해줘가지고 발전이 있죠. 예. 대신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AI가 발전될수록 우리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 우리가 암 치료하는 영역에서는 환자를 기계적으로 치료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감정적으로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환자를 우리가 셋업할 때도 물건처럼 이렇게 셋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터치와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봐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하더라도 환자 관련된 영역에서는 우리가 귀찮은 일들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망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보건계열 학과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뭐 지방의 학교의 그 다른 과들이 약간 그 미달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도 방사선학과 계열이나 보건계열 쪽은 엄청 학생들이 많고 그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 보건계열 쪽은 전망이 계속 좋을 것이고 왜냐면은 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우리가 또 인원수가 적잖아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적고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교양학과로 혹시 희망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종이학과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랑 대학병원, 큰 병원에 밖에 없어요, 종이학과가. 네. 왜냐면은 이 100억 이상 되는 장비를 운영하고 인력을 운영하려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한 1000명 정도 치료 방사선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배출되는 인원수에서 치료 방사선사가 되는 사람 별로. 그리고 지금 또 의료 사태 때문에 거의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좀 많이 해결이 되겠지만 종이학과는 또 그런 채용 구멍이 되게 좀 좁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또 다 모여요. 왜냐면은 전국에 있는 방사선과 학생들이 다 종이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왠지 알아요?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인 분야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이 환자를 매일 보고 매일 치료하고 이 환자가 나아지는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보람차요.
굉장히 보람차고 어떤 경우에는 누워있다가도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스파이널 코드 치료하거나 브레인 치료하거나 이런 환자분들 뭐 인지가 장애가 있다가 대화가 되고 누워있다가 걸어다니고 그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환자 한 명이 거동이 불가능하면은 이 환자만 그 힘든 게 아니고 이 환자의 가족까지 다 힘들어요. 왜냐면 소변, 대변, 물 먹는 것부터 해서 다 가족 전체가 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했을 때 이 환자가 호전되고 그다음에 정말 목표지만 완치가 되는 것까지 정말 보람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는 환자가 그냥 왔다 그냥 가면은 이 환자 다음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한 2주, 3주 길게는 두 달 환자를 계속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우리 보면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맨날 먹을 거 사다 주시고 그런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3학년, 4학년 돼서 이제 방사선 치료학을 배우면은 이 치료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전문적이고 그리고 정말 소수만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곳이구나 알게 되면은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토익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기본이 깔려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지? 나머지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다른 학교는 자격증도 기본적으로 준비돼 있고 봉사활동도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또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외에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 특별한 뭐 경험, 해외 봉사라든가 그런 것도 좋고 남들이 못해본 하다 못해 뭐 인플루언서처도 아니어도 뭐 그런 걸 잘하는 거 블로그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를 할 줄 아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포토샵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나의 재능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그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끼리 결어서 종이학과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신한 데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다 올려서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